애들이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 아니, 근데 웃긴 게 약간 옆에서 만약에 슬라임이 나한테 사장님 물 드실래요? 그러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이미 밤돌이가 물 갖다 놨어. 내가 할게 없었어.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자꾸 와. 모카형 유튜브. 야, 기다렸냐? 어제 도착하고 원래 방송을 쉴까 말까 하다가 못 켜가지고 엄청난 피곤함, 컴퓨터 모니터선 포베 외투 훔쳐옴. 나 그래서 포베 겉옷 지금 내 옷장에 걸려 있다? 아니, 날씨가 추울지 모르고 좀 반팔 위주로 많이 가지고 갔는데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특히 기차 같은데 안에서 보면은 되게 에어컨을 엄청 틀어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훔쳐왔어요. 네 외투를 되찾고 싶으면 요리를 내놔라. 너의 외투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야, 포베야, 사진에 네 다리 나와도 되냐? 어차피 다리인 줄도 모를 거야. 호배가 이제 스테이크랑 이것저것 좀 많이 해줬는데 뭐 먹었지? 스테이크랑 아 진짜 뭐 되게 많이 해줬는데? 야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아니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놀러 가는데 애들이 주변에서 와 놀러 간다 재밌겠다 이거보다 뭐 포배 형이랑 같이 간다고? 포배 형뭐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맛있겠다부터 나와 있어. 재밌겠다 소리 안해 애들. 아니 얘가 우리 처음에 이거 요리 얘기했을 때 포베가 나한테 야 안만 그래도 내가 삼시세끼 3일 동안 삼시세끼 다 먹일 수는 없지 않겠냐? 우리 외식도 좀 하고 생각해보자 이래놓고 지가 요리 다 했어. 보여줄게. 이거 고기가 뭐냐면 요거거든? 저기 포베 다리 찍혀있는데 고기가 이 고기거든요? 아 진짜 꿀맛이었어. 저거 수비드 해줬단 말이야. 그 물로 이렇게 익히는 게 있어요, 고기를. 수비드 기계를 싹 갖고 와서. 아니 애가 웃긴 게 캐리어를 갖고 왔는데 캐리어의 절반 이상이 다 요리 도구야. 저렇게 가니쉬랑 해가지고 애가 요리 다 해줬거든. 와 진짜 개꿀맛이었어, 리얼. 그래서 포베가 해준 음식이 되게 많거든? 아 이것도 기억난다. 이거 갑자기 우리 새벽에 뭐라도 해먹을까? 배고픈데? 막 포베가 혼자서 막 배고픈데? 배고픈데? 이러고 있다. 라면이나 끓여먹을까? 하더니 갑자기 라면을 끓였어.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야 전이나 해먹을까? 이러다가 갑자기 얘가 일어나서 부엌 가가지고 막뭘 하더니 전을 이렇게 부쳐오더라고. 근데 난 잤어. 야 이거 맛있었냐? 난 이거 못 먹었다? 일단 이거는 포베가 해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러 갔냐면 그냥 만나서 놀고 쉬고 그러자 이래가지고 모였어요. 다 같이 이제 펜션에 모였는데 그날 이제 좀 늦게 만나서 포베가 장을 봐오고 4시쯤? 5시쯤 펜션에 도착해가지고 아 오늘 바베큐를 해먹을까 해서 한 8시쯤 했나? 8시쯤에 이제 놀고 막짐 풀고 놀다가 바베큐 하러 나가가지고 야외 바베큐장이 있었거든. 야외 바베큐장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레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아 근데 내가 오래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장거리를 가가지고 피곤해서 나는 술을 좀 마시다가 저는 먼저 자러 갔거든요. 첫날은 그래서 내가 기억이 많이 없어. 내가 제일 먼저 자러 가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새벽인데 애들이 다안 자고 막 뭐라 뭐라 떠들고 있는 거야. 아니 쟤네 왜안 자지 싶어가지고 거실로 나갔더니 역시 애들이 다안 자고 사장님은 막제거 모여가지고 싸주지 잠이 안 않으시지. 온다고. 근데 진짜 아니 워크샵 갔는데 애들이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 아니 있잖아. 아니 근데 웃긴 게 약간 옆에서 만약에 슬라임이 나한테 사장님 물 드실래요? 그러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이미 밤돌이가 물 갖다 놨어. 말하면서 갖다 준다니까? 내가 할게 없었어.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자꾸 와. 그리고 요리는 포베가 다 해가지고 아니 옆에서 뭐 도와주려 그랬는데 내가 칼질하니까 애호박이 이상하게 잘리더라고. 자르려 그랬는데 아니 이상하게 잘리더라고. 아, 자르는데 포베가 야너 나와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아, 알았어 이러고. 아니 내 문제 아니야. 애호박이 이상한 거야. 나중 가면 뭐나 부르지도 않더라고. 이게 원래 요리를 하기 전에 불러야 되는데 요리를 하기 전에 불러야 사장님이 되는데 요리를 되면 다 하고 무조건 날 아니라고 부르더라고. 나 끝나는 자고 순간이라고 있었거든. 자고 일어나면 요리가 자꾸 완성이 돼 있어. 야 어제 그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너네 왜다 요리 완성하고 나 불렀냐? 나 자다가 일어나면 뭔가 돼 있어.
아, 근데 자긴 했어, 맞아. 너무 잘 잤어. 아침대 대박 좋더라고. 아니, 열심히 자다 왔지. 아니, 근데 우리가 뭔가 놀려고 모인 게 아니라 약간 쉬려고 다들 모인 거라.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막 새벽에 마이크 켜가지고 옆집에 있었으면 아마 신고 들어왔을까. 우리가 하필이면 별채여가지고 옆집에서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메이 노래 옆에서 직관하니까 너네 콘서트 왜 가는지 알겠더라. 와, 그 느낌이 다르더라. 우리 막 다 모여가지고 침대에 두 개 있는 방이 있었거든? 거기 모여가지고 막 메이 콘서트 하는 거 막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포베 자는데 막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메이가 포베님 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 괜찮아 괜찮아 이따 불러. 아 메이 노래 진짜 잘하더라. 아 근데 포베가 고생 좀 많이 했어요. 포베가 고생을 좀 많이 한 게 운전도 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베가 차가 있어. 차가 있는데 이제 슬라임이 포베님 힘들면은 제가 운전할게요 이러니까 포베가 아 절대 안 된다고 막 내 차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운전대 절대 안 줄 거라고. 근데 사실 올라가 있는데 태풍 왔잖아요. 이제 펜션에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밖에는 못 돌아다녀서 원래 돌아다닐 예정이 있었는데 밖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맞아.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노래 부르고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노래 부르고. 아 진짜 근데 진짜 재밌게 놀았어. 아 뭔가 한 건 되게 없거든? 한 건 되게 없는데 되게 재밌게 놀았어. 아 맞아. 다섯 명이서 할 게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모바일 섰다 깔아가지고 했는데 저기 계속 애들 포베는 하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못했고 저기 슬라임이 약간 계속 털려가지고 계속 돈 없어가지고. 아니 들어올 때마다 자꾸 애가 아니 섰다 개 못해 진짜. 섰다 개 못해. 밤돌이가 제일 많이 타고 슬라임은 맨날 잃어버렸어. 그래서 배 한 10번 탔나? 쟤도 웃긴 게 그 금액이 모자라면은 그 방에 못 들어오거든? 우리끼리 이렇게 방 판 거에 못 들어오니까 다른 방에 들어가서 돈을 또 따고 온 거야. 원정 나가서 거기서 돈 따고 들어와서 우리 방에서 다시 잃어버리고 야 저기 세계 최강방이네 이러면서 밤돌이랑 나랑 둘이서만 계속 남았거든? 밤돌이랑 나랑 좀 비비더라고 섰다. 밤돌이가 좀 더 잘 쳤던 것 같긴 한데 둘이서 계속 비벼가지고 둘이서 치고 있다가 막 슬라임 들어오면 아 사장님 물주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자 털어먹으러 가시죠 이러고 슬라임 다시 털리고 나가가지고 원형어선 배 타러 가고. 아니 쟤 혼자 그래서 마지막에 쟤 혼자 결제했어. 남은 사람들 다 무료로 주는 거 갖고 쳤는데 쟤 혼자 결제했어. 맞아 그냥 이런 소소한 재미들만 있었어. 우리끼리 그냥 뭐 어디 나간 거 아니고 그냥 모여가지고 막 떠든 거? 떠드는 게 재밌었어. 막 새벽에 메이가 불러주는 노래소리에 막 눈 감고 감상하는데 와 새벽 감성 미쳐 그냥. 노래도 미치고 감성도 미치고. 근데 애들이 그 얘긴 하더라. 자기가 힘주면은 부러질 것 같대. 힘으로 버티면 부러질 것 같대. 맞아 우리 엄마도 동생한테 뭐지? 언니가 때리면 그냥 맞으래. 네 언니 때리면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그냥 맞고 살래.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마지막 날에 펜션 이제 체크아웃 하고 그리고 짐이랑 정리해서 저기 그 위에 막 회전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스카이타워인데 스카이타워가 이렇게 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발판이.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생긴 스카이타워 있잖아. 여기 부분에 창문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파노라마처럼 계속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전망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망대인데 이게 발판이 약간 놀이기구처럼 천천히 계속 회전목마처럼 계속 돌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배경하고 다 볼 수 있게끔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저게 이렇게 바깥 뷰가 계속 돌아. 거기서 이제 내가 코스요리 사줬죠. 랍스터 사주고 왔습니다. 랍스터 하나씩 해가지고 코스요리 먹고. 야, 나 약속대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왔다. 너네 돈을 보낸 거 내가 저기다 놨었어. 쿠키! 아, 블루 자리 비웠더니 오자마자 막 안아달라고 계속 앵겨가지고 이거 봐봐. 아주 그냥 막 미쳐가지고 애가 막 좋다고 아주 그냥 누워가지고 막 애교란 애교 다 부리면서 존나 멍청하게 생겼지. 오자마자 계속 지금 집착하고 있어 나한테. 계속 옆에 있을라 그래가지고 문 닫아놨어요. 쫓아냈어 내가.